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추석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끝도 없이 전을 부쳐야 했던 제사하는 집 며느리의 추억, 학교, 직장, 결혼 스트레스에 집구석을 도망쳐야 했던 젊은이의 추억, 갈 곳 없이 몇 날을 외롭게 이불 쓰고 우울해야 했던 추억. 추석이야말로 누군가의 기댈 어깨가 필요한 명절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추석 특집은 40대 이상이라면 아들과 추억을 곱씹는, 30대라면 20대 영웅의 과거까지 쫓아가는, 20대 이하라면 진짜 영웅의 재발견을 위한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주성치입니다. 전세계의 딴지영진공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하 151cm 내가 굴복했다. 아, 이제는 정상이 됐네요. 1.5가 될지도 네. 의문이야. 네. 지하에 위치한 딴지일보 비밀기지 벙커원 녹음실입니다. 자, 오늘 녹음에 참전한 우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성치 영화를 모두 본 것은 아니지만 본 주성치 영화는 분명히 여자친구와 함께 봤을 게 분명한 문화인류학계의 식신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이프와 주성치 영화를 본 해비조입니다. 그럼 내가 와이프라고 얘기했겠지. 자, 다음으로 주성치 영화를 사랑하긴 하지만 주성치의 개그감은 한 톨도 배우지 못한 썩은 개그 성애자 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후배한테도 개그를 쳐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후배 때문에 괴로운 함장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트무비, 클래식무비, 컬트무비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중국 영화야말로 아트 클래식 컬트무비라고 생각하는 딴지 영진공의 간달프 버디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진공에서 클래식무비, 아트무비, 컬트무비를 담당하고 있는 버디올스입니다. 따져, 예호마. 아, 근데 내가 왜 간달프로 소개했냐면 일단 나이가 간달프 나이예요. 그리고 버디님이 나타나면 영진공이 꼭 위험에 빠져. 평화롭던 마을에 간달프가 나타나면 어디 위험한 데를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문제하고만 그런 의미로 문제. 간달프.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용 PD가 장강으로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주제차 놀러 가가지고 대신해서 우리 박세롬의 엔지니어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떠도는 박세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소속이 지금 몇 번째 바뀌고 있어요. 네. 일단 지난주 똥 치우고 가겠습니다. 먼저 맥주왕님이 파쿠르와 프리러닝에 대한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뭐 결론은 살 빼야 된다로 났어요. SLVI78님이 인상 깊었다는 족구왕 감상평 잘 봤습니다. 올해 한국 영화 베스트 3라고 딱 집어주셨는데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저도 아직 그거는 모르겠고 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케찹한통님은 1시간 33분 58초부터 마사오님의 이야기의 정수가 나온다고 찬양해 주셨어요. 두부집 효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지크프리드님은 이번 53회에서 함장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빛이 듣기만 해도 보이나 보네요.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함장이 전문 용어를 너무 많이 썼어. 그게 전문 용어야? 기본 용어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 아주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더불어서 해비조님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렇고요. 자, 덜 매운 와사비님 대장 영화 베스트 감사합니다. 근데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그거 다 보면 머리에 암이 생길 것 같아요. 미스터 디케이님의 유병재 암살권 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 캡처해놓은 사진을 보니까 유병재 씨랑 크게 닮은 점은 없는데 더불어 전서그 시리즈 계속 보내주고 계신데 잘 읽고 있습니다. 샤인제이드님은 닌자터틀의 정교한 CG가 오히려 징그러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전 그것보다 더 슬픈 건 메간 폭스 얼굴이었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근데 메간 폭스 얼굴을 지금까지 봐오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트랜스포머 이후에 진짜 몇 년 만에 봤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나, 되게 인위적이 됐어요. 허리를 봐오신 게 아니라? 아, 전 얼굴도 보죠. 그리고 염승이 함장 없다에 개싸움 3파전 기대하시겠습니다. 근데 저는 함장한테 5만원 걸겠습니다. 자, 딴지고스트님의 5인용 만화, 그네 왕이 된 안악도 잘 봤습니다. 요즘 이
후레샤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신샘님의 이번 53회에서 우리의 감탄사를 정리해 주신 것도 잘 읽었습니다. 더불어 그 폭식투쟁에 대한 단상까지. 야, 이게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걸 조롱하면서 비아냥으로 받는 거는 인간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매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이스라엘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팔레스타인 어린이 괴롭히게 시키는 거나 미군이 포로로 인격살인 저지르는 같은 짓 같아. 맞습니다. 좀 그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 휴직맨님은 장문에 제로법칙의 비밀 후기를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볼 영화 리스트 목록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극장은 가세요? 가끔. 가끔 조조영화 보러 가시죠. 네. 걸리면. 2주에 한 번 정도. 아, 자. 라인님의 암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타가 있는지 알아봅시다라는 질문에 이게 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암으로 볼륨을 조절할 수는 없고요. 근데 그쵸? 아밍을 하면서 네. 새끼손가락으로 볼륨을 같이 조정하는 그런 기타리스트들이 있죠. 가끔. 아 그래요? 네. 이제 암이 웽웽웽웽 하게 만드는 거죠. 네. 어쨌든 그 바로 밑에 이제 볼륨들이 쭉 있기 때문에 네. 손가락으로 이제 볼륨을 조절하면서 기타를 치는 걸 우리가 볼륨 주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아밍을 하면서 볼륨을 조절하면 더 이 진폭이 커지니까. 진폭이 훨씬 네, 커지겠네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리고 다음. 니령님은 53회 듣다가 두 정거장이 사라졌대요. 저거 실수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더불어 무료 데이터도 다 소진이 됐다고. 어쨌든 뭐 못한 일을 알게 되어서 행복했다고 남겨주셨고요. 에헴님은 짱가님 신작 당첨 기념으로 두 권을 더 구매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에헤헴님이랑 촌촌이님 그리고 쿠차님은 다음 달 그 짱가님 출연하실 때 오실 수 있다면은 직접 오셔가지고 저희가 커피도 대접하고 짱가님께 직접 사인을 해드릴 수 있게끔 또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볼게요. 더불어서 녹음 참관 기회까지 한번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어떠신지 모르겠고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고정 월요일 8시니까 네. 예, 그때쯤 오셔서 짱가님의 못생긴 얼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녹음 참관을 이게 참 기회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고문인지 모르겠죠. 네, 고문인지 기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인들은 사인만 받아가고 싶은데 참여까지 해야 되면 얼마나 곤욕스럽겠어. 강제하는 거지 우리가. 자, 그리고 흐린빈님의 알토란 같은 링크 정보도 감사합니다. 저는 삼독했습니다. 이분. 저 커뮤니티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그 남배우들이 추천하는 여배우들을 한글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온 자리였어요. 좋았습니다, 저는. 자, 영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님은 마서운님이야말로 몇 안 되는 이 시대의 큰 어른이라고 찬양해 주셨습니다. 고무곰님은 상반기 결산을 영화 결산으로 잘못 생각하셨대는데, 뭐, 그것도 영화의 뭐, 그 미디어의 한 장르라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마사오 친구 막사윤님처럼 상반신 결산으로 오해하신 분도 계신데 뭐 이 정도는 뭐 다행입니다. 자, 월드피스님은 커피가 성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기능이 개선되면 뭐하나요? 투빙걸스님, 국내산으로 2테라 용량의 데이터를 갖고 계시던 중 1테라를 날려먹었다고 슬퍼하시면서 저한테 모종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 탐나지만 저는 흥정에 응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람쉼터님이 짱가님 책 수령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반나절 동안 책 사서 소포 보낸 노고에 대한 감사의 선물은 접수받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쭤봐주세요. 하진진원 아빠는 7년 만에 영화관을 마누라랑 가서 비긴어게인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네.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하죠. 게다가 정말 7년 만에 영화관 가셨는데 안 좋은 영화 보셨으면 참 걱정이었을 텐데 비긴어게인 같이 좋은 영화 보셨죠. 그렇죠. 엉뚱한 영화 잘못 보셔가지고 고민하셨구나. 네. 뭐 저희도 뿌듯합니다. 7년 만에 가셔서 명량 보셨다고 생각해봐. 아니 명량이지. 재밌을 수 있어 명량도. 어쨌든 자 딴지블라썸님의 여성 청취자로서의 소감도 감사합니다. 꼭 여성 우원들만을 위한 특집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사실 딴지 영진공에 그 분야 전문가 우원이 한 분 계시죠. 네. 문제는 아이가 둘 있어서 운신이 좀 힘들다는 점. 아직 그래도 뭐 꾸준히 파고 있어요 그 장르는. 어쨌든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기회는 한번 꼭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서 손을 안 놓죠 그분은. 네, 그거 안 놓죠. 진짜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네, 모범적입니다. 영진공 포레버님은 부산 사는 18세 고등학생인데 이걸 왜 들어 이거. 우리 앞에다 미성년자 청취 금지 이거 붙일까? 24살 돼서 들어야지
키 안 큽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래요. 뭐 나도 뭐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이렇게 컸어요. 뭐 우리 다 우리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은폐 은폐다.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폐 은폐 중요한 일찍 거. 보고 열심히 보다 보면 네. 더 이상 질려서 안 보게 돼서 걸리지 않게 저처럼 이 전문 용어만 남고 더 이상 보지 않게 돼요. 아, 꾸준히 공부하시는 어떤 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게. 어쨌든 그렇고요. 자, 얼음장가님은 무비스트 영화 티켓으로 찰리 컨트리맨 보고 감상편을 남겨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제게 하이피델리티를 너무 견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같은 딴지 식구로서 홍보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뭐 견제가 돼야지. 견제할 만한 대상이 돼야지. 네, 저희가 한참 앞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밖에도 빡빡에 글을 남겨주신 뽀로로 아빠 꺼레 목소리가 공신력 있게 들린 건 삐지 때문이었다고 비밀 누설한 케이사르 22. 이건 정답 같아. 이건 정답 같아. 이 대단한 분이 또 나타났어. 레드 드래곤은 롯봉기 웬디스 8층이라고 알려주신 죄송. 자, 10년째 착한 마누리여도 이번 편은 힘들었다는 안티니 라이트, 좋은 친구, 빨간 책방에서 알바띤 짱가님 제보해주신 늦가을님, 1회 방송에서 누적 관객 8,000명을 정확히 맞춘 제 예언에 감동받아서 정주행을 하신다는 비더슈탄트님, 빈님, 그 다음에 AWHKLGSDI님, 파파504, 사랜드, 장어장어장어, 압적한 성훈이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제치고 이번 주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꽃이 잡곡에 당첨되신 분은 뭐야 도대체 무비스트가 꽃이 작곡을 지원해요? 그러네요. 아 무비스트가 원하는 영화 티켓 인터파크 영화 티켓 프리 예매권에 당첨되신 분은 제로원님이십니다. 아 이거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어쨌든 제로원님은 53회에서 일목요연한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손쉽게 활용이 가능한 컨텐츠가 추가되지 않았나.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예.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 빕스 눕이 아마 폭발할 거예요. 그리고 이분 덕분에 저희가 페이스북 그 딴지영진공 링크에도 같이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더불어서 엠푸드가 후원하는 꽃이 잡곡은 INIWJJ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군도 밀란의 시대를 해석하는 결이 영진공과 자신이 닮았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서 갑오농민 120주년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고 거기에 5월부터 너찌 커피를 장복 중이라서 꽃이 잡곡까지 한번 장복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보내드립니다. 이 두 분께서는 영진공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석입니다. 식용유, 참치 세트, 샴푸 세트 이런 건 뭐 성의 없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너찌 커피와 꽃이 잡곡만한 선물은 없을 것이다. 예,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그 따뜻한 손글씨를 도대체 어디서 만나보겠습니까? 예, 받는 분들에게도 아마 감동으로 전해질 거고요. 사장님이 선물 받으시는 분께도 써주시나요? 예, 예. 너시 작곡은 써주세요. 꽃이 작곡은. 너시 작곡은. 너시 작곡은 또 뭔가? 네. 꽃이 커피. 너시 작곡. 어쨌든, 딴지영진공에게는 너찌 커피와 꽃이 작곡 광고가 추석 선물이죠. 네. 그럼요. 이 두 후원사가 없었다면 딴지영진공은 이미 사라졌을 테니까요. 이렇듯 딴지영진공은 너찌 커피, 꽃이 작곡과 함께 합니다. 잡곡.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즐겨 먹기는 쉽지 않으시죠? 게다가 흰쌀밥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거친 잡곡을 먹이는 건 더욱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딴지마켓이 준비했습니다. 정말 몸에 좋은 잡곡을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꽃이 잡곡입니다. 왜 꽃이 잡곡이냐고요? 꽃이 잡곡을 쌀에 섞어 밥을 지으면 정말 꽃밭처럼 알록달록 예쁜 잡곡밥이 만들어지거든요. 빨간 홍국살, 노란 찰기장, 초록 클로렐라 찹쌀, 거기에 현미와 찰보리까지. 몸에 좋은 잡곡, 이제 아이들이 더 좋아해요. 꽃이 잡곡,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네, 오늘은 추석 특집 주성치 제1부 시간입니다. 버디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죽을 뻔했습니다. 예. 정말 다 보셨다고요? 네. 예, 뭐 졸면서 보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다 봤습니다. 네, 다 봤고요. 하여튼 뭐 이번에 이 민족 대명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전 세계 영진공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요. 네. 뭐 잘들 지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절이 좀 하수상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명절 단 며칠만이라도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 방송 또 고향 오가고 가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의 영이라도 되라고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민족의 명절이군요. 그쵸. 예. 이게 근데 누군가에겐 불편한 명절이라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픈데. 전 매우 불편합니다. 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해비조님은 왜 불편하시죠? 우리 와이프님께서 네. 해외 출장을 가세요. 해봐야 돼서. 절묘하게 맞추신 거죠. 뭐. 그 누군가에겐 좋은 일이겠죠. 예. 능력자시네. 예. 축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하여튼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진행되는 방송이니까 더더욱이 뭐 운전 중에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온 가족이 같이 들었잖아요. 뭐 그 점 참고해서 이제 오늘은 좀 건전하고 다정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껄림만 조심하면 됩니다. 아니, 저, 내가 그렇게 상스러운 얘기 안 하는데? 쌍스러운 얘기, 쌍스러운 얘기. 방송 자체가 쌍스럽잖아. 그거 빼고 뭐가 남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은 몇 달째 저를 괴롭혀온 주성치라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두려우면서도 존경할 수 없겠네요. 아, 예, 예. 네. 아, 이거 뭐 한 달 동안 영접해보니까 정말 그 무게감과 카리스마와 좀 당혹스러움이 몸을 산산조각 내더라고요. 네. 아니 도대체 왜 명절 때마다 외국 배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중에서 왜 홍콩 배우야? 솔직히 이해도 안 되고 명분도 안 서. 근데 뭐 그래도 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이제 그 아시아 민족 같이 다 이 음력 명절 지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 명절 영의 일부분을 담당해줬던 그 홍콩 배우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 점에서 감사해서 네. 그렇게 이유를 살짝 달아보면 억지로 이유가 되겠지. 아, 그래도 그렇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홍콩 배우 오게 되는지 네. 껄림 좀 참신해집시다. 아, 그러면은 버디님이 요즘 영화를 많이 보세요. 근데 그 아이템 맞춰드릴게요. 됐고. 하여튼 뭐 네. 그런 전체로 예전에 이제 짱가 박사님이 영진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은 제가 이제 억지로 얘기를 좀 짜내게 생겼습니다. 정말 마른 걸레 짜내듯이 짜내고 있어. 물론 저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묵직한 사람이고요. 네. 구강기 고착 뭐 그런 질병이 안 걸린 사람입니다. 아 이건 질병이 아니에요. 구강기 고착. 아 몰라. 아, 그래 알았어. 하여튼 그런 어려운 말 모르고요. 하여튼 뭐 잘 알지도 못하는 홍콩 영화 뭐 대해서 좀 모르는 소리 짓거리게 됐는데 뭐 껄림을 대신해서 사과드리고요. 네. 만약 잘못됐거나 화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껄림하게 말씀하십시오. 전화 껄림 전화번호가 010. 뭐 예, 해주세요. 예, 이번 방송 위해서 이제 다시금 주성치 영화 전편을 챙겨주신 껄림과 함장님께 감사드리고 지난 보름간 미루고 미루다 이제 보름간 동안 이제 한 50편 되는 영화를 봤어요. 이제 뭐 토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막 서너 편씩 계속 똑같은 얼굴 보니까 뭐 대부분 다 본 작품들이지만 뭐 잘못된 기억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봤고요. 네. 또 덕분에 이제 제가 볼 생각 없었던 초기작들. 예, 뭐. 그러니까 봤습니다. 지나간 걸작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다 봤던 때로는 어떤 작품들 뭐 몇십 번씩 봤던 작품들이어서 뭐 별 감흥 있겠나. 뭐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보는 작품들이니까 좀 냉랭하게 시작했어요. 야, 네. 냉정하게. 그 아트 무비, 클래식 무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시작을 했는데 이거 읽고 보고 있으니까 혼자 막 낄낄거리고 있는 거야. 나 혼자 밤 새벽 2시 막 3시에 낄낄거리고 저 미친놈 저거 막 이러고 욕도 하고. 컬트 영화 전문가신 건 확실해요. 하여튼 뭐 힘들지만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개그를 버디님께 배워야겠어. 됐어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아이고 참 내가.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 주성치가 나오는 영화와 주성치가 나오지 않는 영화. 그렇죠. 또 세상에 영화 팬들은 두 사람이 있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주성치를 좋아하는 영화팬과 주성치를 싫어하는 영화팬.
앞에 문장은 사실 이제 그 대규모 주성치 팬 사이트였던 그 성치네. 지금은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뭐 옛날에 우리 그분들도 한번 만나기도 했는데 네. 기사 쓰려고. 어, 여기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커뮤니티 앞에 이렇게 붙어 있던 그 흔히 말하는 뭐 슬로건이랄까? 캐치프레이즈. 아, 예, 이런 거였어요. 캐치프레이즈.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영화 역사상 이렇게 호불호가 확실하게 갈리는 배우가 또 있을까? 이렇게 딱 영화로 보고 아, 나 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또는 야, 이 사람 천재다. 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렇죠. 어중간한 게 없어요. 어중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평론감내 하는 영화판 먹물들이 주성치를 좀 안 다르고요. 좀 어려워 사실은. 그 한 분이 그래도 천착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영화 기자 중에 아, 저기 주성철 저, 기자님. 네, 주성철 예, 기자가 있죠. 예. 그건 종치라서. 그리고 TV에서 이제 공식 대규모 스포일러 사업 하던 분들 있죠. 그 뭐 아침에 일요일 토요일 아침에 이제 스포일러 사업. 사업이야 사업. 어. 영화 관련 프로그램에서도 주성치는 언급을 즐기는 편이 아닙니다. 뭐 비싼 물에 이제 짐 캐리 못 말리는 시리즈, 무서운 영화 시리즈, 뭐 패널리 형제 이런 영화 장르에 비해서도 좀 천대를 받고 있는 건 좀 억울한 사실이에요. 네, 이건 정말 억울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순수한 분들이 참 안 다루는 그 순수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주성치 같은 고차원 코미디를 해석할 역량이 안 된다. 난 증거로 저는 봅니다. 만증. 예, 저도 뭐 역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해도는 있어요. 뭐 워낙 영화를 많이 섭렵하다 보니까 뭐 별로 도움 안 되는 겸손 같고요. 예. 아 근데 이제 이걸 설명하다 보면 예를 들면 좀 그런 게 있더라. 당백호 점추양 이름입니다. 명장이죠. 예. 예. 해리와 셀리죠. 네. 당백호 점추양에서 보면 이제 서로 자기 집안에 독약이 좋다고 막 설전을 벌려요. 어떤 아줌마랑. 근데 갑자기 막 둘이 막 하다가 화면을 둘이 같이 보면서 약 광고 컨셉으로 이제 들어가는 맞아. 거야. 나 우리 약은 뭐가 좋고요. 어. 아니 우리 약은 이게 좋아요. 막 하는 그 맥락. 이게 독약이야. 어, 독약이야. 근데 막바지에 그 옆에서 사람들 옆에 주위에 많아. 하늘 뚝 튀어나오더니 그 약 어디서 사는 거죠? 아, 그런 맥락. 아, 맞아. 네. 아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류 영화나 이제 제도권에서 이제 정상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맥락에 대해서 찬사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아량 이해도 역량이 있는지 사실 그거는 오늘 별로 알고 싶지 않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그가 좀 미천보다 천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건 좀 이제부터 얘기해 보면서 알아보죠. 오늘 뭐 껄림이 짜주신 방송 계획이 무조건 입으로 간다였습니다. 네, 우리도 추석 때 쉬어야죠. 작년의 교훈이죠. 우리. 네, 그렇죠. 저하고 껄림하고 별로 안 친해요. 이럴 때 써먹으러 네. 저 부르는 거니까. 저. 하여튼 뭐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1, 2부 나누는 거를 그냥 억지로 쪼갰어요. 뭐 5, 60편에 달한 주성치 영화 전반을 다 언급하기엔 곤란해서 1부는 그를 영접하는 기본 자세 하고 전반기 걸작 5편. 네. 2부는 후반기 걸작 5편과 좀 더 해봐야 될 얘기. 이렇게 제 꼴린대로 나누어 봤습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뭐 제가 하는 일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자, 호구조사부터 하죠. 뭐 중국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음과 호방함을 같이 갖춘 유일무이한 사나이. 아, 그렇죠. 정말. 이거 뭐 다 공식적이지 뭐 중국에 이런 뭐 호적 관리가 잘 돼 있을 것 같지는 않긴 한데 네. 어쨌든 1962년 6월 22일생입니다. 네. 올해 대충 한 쉰 한 두어 살 된 사내 네. 아이죠. 근데 아직도 동안이에요. 동안이죠. 네. 그래서 사내 아이예요. 쪼싱치 네. 또는 자오싱치 또는 싱차이 네. 그리고 싱예 싱예라고 불리우는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곳은 중국 본토에. 저장성 닝보라는 곳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게 남쪽이에요. 그 상하이 밑에 그 성인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제 강동 촌놈이죠. 중국의 강동 촌놈 이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영화 배우입니다.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감독이고 뭐 가수도 하면서 음반도 냈고요. 그치.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영화 보면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치. 예. 뭐 그래 뭐 노래를 썩 잘 부르는 것 같진 않고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쯤 대충 이제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홍콩 영화 역사상 최고 히트작의 주인공입니다. 어, 그쵸. 예. 그리고 역대 히트작 5편 중에, 아, 10편 중에 5편이 그의 작품이고, 100편 중에서 25편이 그의 작품이에요.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기록은 위대한 성룡님의 기록을 깨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제가 가진 기록이 한 2010년쯤 거니까 그 사이 변화는 좀 있겠지만 워낙 기록들이 뭐 대단한 거라서 그럼요. 쉽게 깨질 그렇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말했던 최고 히트작은 이제 쿵푸 허슬입니다. 초기에 이제 연애판에 들어섰던 이제 20대 초기는 TVB라는 홍콩 방송국에서 네. 일을 합니다. 어린이 프로 예, 어린이 대상 프로였죠. 430 천사기. 네. 뭐 430 스페너 셔틀. 천사기라는 게 스페너 셔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 쇼 프로. 저도 이제 옛날이 아니고 한 몇 년 됐는데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이 쇼 프로 완전 흐릿한 화면으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 난장판 어린이 쇼 프로예요.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특이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이쁘고 깜찍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뭐 이제 쇼 프로 그래서 뭐 노래도 부르고 네. 춤도 추고 막 요즘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마을 시민회관 이런 데서 어린이 쇼 뮤지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제 뭐 이런 어린이 상대로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까 5년, 5, 6년 정도 이 경험이니까 좀 긴 시간이죠. 그러네요. 네, 사실 훗날 이 터무니없는 설정과 기발한 상상력, 뭐 순발력, 그리고 모레이 터우라고 불려지는 그만의 독특한 작품 연기 스타일은 이런 어린이 프로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모레이 터우가 뭐죠? 아, 이게 뭐 중국어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긴 좀 곤란한데 이제 허튼 소리, 터무니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개념으로 좀 네. 보시면 됩니다. 그 영화 배우를 이게 설명하면서 이게 작가인데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하는 걸 갖고 이제 좀 말하기 좀 네?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되는 부분 있으실 거예요. 예. 사실 이제 이소룡을 흠모했어요. 뭐 아, 그렇죠. 예, 정화 영화 그가 만드는 모든 영화 전편에 이소룡은 많이 언급되고 네. 사실 자기 이제 꿈이죠. 그래서 수시로 아비오 하고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액션도 뭐 엄청 많이 하고 지금도 계속 무술 수련을 한대요. 근데 편은 별로 안 나고. 네. 그래서 뭐 액션 스타가 되고 싶어가지고 사실 이제 영화 그 방송 하는 것도 이제 액션 훈련반이란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 많이 떨어지고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 어린이 프로를 맡게 되다 보니까. 되게 상실을 힘들어했대요. 실제로도 애들을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아니, 영화에서도 주성치가 애들 싫어하는 거는 곳곳에서 나타나요. 너무 티가 나. 특히 장강치료를 보면 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티가 확 나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네, 엄격하게 애들을 뭐 가르치는 부분은 있겠죠. 네. 아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성치 영화에서는 정말 잘 드러나는 게 여성 비하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또 폭력적인 거 아 상당히 네. 폭력적인 그 다음에 아동성 취행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나와 뭐 시신훼손이나 뭐 예를 들면 이제 홍콩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얘기도 안 해 웃고 그래 아니 생각이 나니까 떠오르잖아요 이게 이제 영화 어떻게 보면 이제 홍콩식의 슬래셔 무비라고 할까 그렇죠. 뭐 시체훼손 뭐 귀신 뭐 난장판으로 막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지. 네. 이 홍콩식의 고어 영화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그 비슷한 류가 또 그 홍콩 마스크에서 이따만한 다리비 떨어지는 거. 아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이죠. 예, 하여튼 뭐 좀 이제 이쯤 설명하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난잡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조성치라는 사람 모르는 분 청취자분들은. 하여튼 뭐 이 TVB 동기들이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 당초에 이제 양조이나 오맹달 있었고요. 아 오맹달이 여기서 만났구나. 예예. 예, 오맹달 진짜 아하. 영혼의 파트너. 그 양조이 같은 경우 정말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사실 이제 그 뭐 루머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하여튼 사랑했나요? 뭐 그 정도까지. 사실 양조이하고 뭐 컨셉이 전혀 다른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울리지도 않고 소비 대응도 다르고. 근데 이제 평생의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유가령이라는 그 양조이 부인하고도. 영화를 찍는 아주 뭐 멋진 앙상블을 보여줍니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TVB 동기로 이제 유독화도 있고 장하구도 있고. 아 장하구 오랜만에 예. 들어보네. 예 여기 이제 큰 역할을 한 그 방송국이고 좋은 배우들 많이 길러냈어요. 네. 아 그러다가 이제 껄림이 좋아하시는 너무 경찰 이수연. 아주 지나친 경찰 그쵸. 이수연 씨한테 이제 발탁이 돼서 영화에 데뷔합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주성치가 이렇게. 탁 봐서 매력 있고 영화로 성공할 만한 그런 식의 이제 외모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수연이란 분이 아주 놀라운 눈썰미로 이 친구를 그 스카우트합니다. 첫 작품 이제 흑전사라고 그 이수연 씨 주연이고 이제 강다위 깡따위라고 그러죠. 옛날 그 무협 배우가 나왔던 현대물 액션물인데 뭐 거기서 조연으로 나오고요. 뭐 그저 그렇습니다. 그 작품은. 근데 여기 이제 데뷔작이고 데뷔하고 나서 이수연 사단하고 영화를 많이 찍어내요. 그때 이제 그때 또 같이 이제 궁합을 많이 맞추던 배우가 이제 성규환 씨. 이분 잘 모르실 텐데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에 점이 있고 인상에 주름이 되게 많죠. 이 영웅본색에서
어, 중간 보스쯤 되는 악역으로 나오는데 그때 인상이 너무 깊었고 그 뒤로도 2분만 나오면 이제 그 악역의 대명사, 중간 보스의 대명사 이렇게 보입니다. 그 눈에 많이 한국으로 예. 치면 왠지 느낌상 안길강 아저씨랑 좀 어, 예, 비슷한 느낌. 예, 맞아요. 예, 이분이 그 보통은 중간 보스인데 최종 보스로 나오는 게 첫별상 말고 그 카피가 있어. 영웅호환. 아, 영웅 보스 말고 영웅호환에서 여기서 최종 보스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영화 많이 찍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요. 하여튼 뭐 중요한지도 않은 얘기로 이렇게 시간. 뭐 거의 성균환 씨랑 그 우리는 오맹달 씨 많이 기억하는데 그분만큼 네.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예. 어, 드디어 이제 주연 데뷔작. 뭐 주연이긴 하지만 이제 딱 주연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파트너식으로 나옵니다. 병력 선봉에서 아, 이수연 씨하고 같이 또 아, 예, 버디 무비였나요 예. 그러면? 예, 일종의 버디 무비입니다. 아, 이수연이 나오면 다 버디 무비. 그런데 그런데 예, 병력 선봉에서 이수연과 같은 길을 가는 버디가 아니라 두 개의 노선이 완전 다른. 그러게요. 이수연은 이때 되게 오토바이에 빠져 있었나 봐요. 아까 흑천사에서도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니고 병력 선봉에서도 요즘으로 치면 125cc 딱 타고 쌍권총 딱 꺼내가지고 하는데 아니 요 시대가 또 오토바이가 붐이 불었어. 홍콩 영화에 우겨나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붐이 하나 불었죠. 어, 그 유도커 주연의 네. 열화전차는 90년대 영화라서 예, 이거 네, 80년대 다 80년대니까 네. 그 하지만, 맥락이라고 네. 보면 되겠습니다. 뭐랄까 열화전차는 그래도 레이싱 네. 개념인데 이 분이 타는 거는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의 아. 스몰형 뭐 그런 느낌이라서 왜 투어 바이크 도라이가 있었잖아요. 아. MX 아, 도라이 오랜만에 듣는 이름. 예, 예 쓸데 없었고요. 네. 아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수연은 그 손꼽히는 그쪽에서 이제 대 스타였기 때문에 잘 생겼는데 어, 예, 주성치가 이분하고 이제 공을 맞춘 게 참 많이 도움이 됐죠.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두 사람 관계가 서로 간에 좀 실제적인 의미를 좀 상징합니다.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이제 이수연 씨가 경찰이고 네. 뭐 이, 언제나 경찰이죠. 예, 언제나 경찰이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네. 주성치가 이제 그 건달 네. 탐유 건달. 그래서 이제 조직의 삐조리급 이런 사람인데 그 친구를 이제 밝은 세상으로 이끌어내는 아하. 그런 식의 영화입니다. 실제로도 주성치는 아직 연예계사 암흑 쪽에 가까웠던 사람이고 네. 이수연은 이제 밝은 빛을 내는 그쵸. 스타였고 잘 견인해 줬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주성 씨는 실제로도 두고두고 이수연에 대해서 평생의 은인으로 와. 말을 하고요. 아하. 영화 뭐 상 받을 때마다 이수연 씨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아름답죠. 예, 이때만 해도 뭐 주성 씨는 그냥 그저 그럭저럭 뭐 지나가는 배우 중 하나밖에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워낙 명멸에 간 스타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자병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막소총, 아. 장하고 주성치가 같이 이제 그 친구들로 나오는데 그 주성치가 역할도 제일 작았고 실제로도 뭐 현실적 기대치가 좀 저 친구가 이렇게 스타가 될까 이렇게 느껴졌어요. 뭐 장하고는 나중에 이제 4대 천왕이란 타이틀도 얻게 되지만 그래도 뭐 주성치의 그 성공의 높이에 하고 조금 이제 레벨 차가 나죠. 장하고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보다 또 가수로 더 큰 성공을 4대 천왕 중에서도 가장 뭐 노래도 잘 부르고 네. 어, 인기도 있었고 아, 인기가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른 3대 천왕 욕을 먹으니까 하여튼 비슷비슷했어요. 네. 근데 노래 잘 불렀습니다. 장호 씨. 하여튼 초창기 별다른 컨셉 없이 영화에 찍을 때도 불쑥불쑥 묘하게 튀어나온 매력 네. 코믹한 매력 같은 게 있어요. 미리 이제 아, 얘가 진짜 뜰 수 있다는 건 나중에 이제 증명이 되긴 하는데 그런 네. 느낌을 줍니다. 그건 알고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연으로 다 제끼고 발탁이 됐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흑천사랑 병력선봉 두 가지를 봤을 때 또 두 개의 캐릭터가 완전하게 다른데 흑천사를 봤을 때는 개그적인 느낌을 전혀 못 느껴요. 네. 그냥 일반적인 조연을 생각했는데 병력선봉에서는 얘가 정말 개그감이 있구나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는 후에 우리가 최신에 들어서 뭐 90년대, 2000년대에서 느끼는 개그감과는 완전 다른 그런 캐릭터가 그렇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보면은 견자단은 참 일관적이야. 또 그 아, 흑역사 얘기하려고 그러지도. 아니 갑자기 함장님이랑 계속 묘하게 겹쳐요. 예, 그렇게 몇 편의 영화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아기다리고 아기다리던 그 영화 역사상 몇 손가락에 꼽히는 위대하고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작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뭐 1년 전에 이제 그 홍콩 영화 10대 걸작 얘기하면서 주성치로 꼽았고 주성치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를 저는 꼽았습니다. 원래 모름지기 문학이든 학문이든 과학이든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선도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 있는 영화 그 관련 매체 중에서 이제 로튼 토마토라고 네. 그 영화를 평해 주는 네. 사이트 신선도로 예, 신선도로 네. 얘기하는데 그건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성도 그렇고 주성 씨도 그렇고 우리가 못 보았던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 그 놀라운 슬로우 모션. 이게 영화적인 테크닉 중에서 이 네. 슬로우 모션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정통적이고 네.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영화 테크닉 중에서. 마이클 베이를 10년 전에 조롱을 했어. 이미. 마이클 베이가 나오기 10년 전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슬로우 모션 테크닉 중에서도 이 영화가 최고의 명장면을 명장면 네. 슬로우 모션을 만들어 냅니다. 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길.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은 이런 식의 도성이 보여줬던 장난, 이 슬로우 모션 네. 장난은 그 뒤에 수많은 영화에서 패러디하고 흉내 내고 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요. 그냥 평범한 장면이에요. 게다가 촌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저 뭐. 근데 저거를 태어나서 처음 본 사람은 쇼크다요, 쇼크죠. 그 황당함은 진짜. 그게 역사예요. 본격적으로 주성치가 이것이 나의 개그다라고 얘기하는. 네. 모든 걸 설명해 버리죠. 네. 자, 이제 뭐 지금부터 뽑을 베스트 10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이 도성입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비춰지는 견해에 대해서 졸라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앞으로 소개할 10편의 작품 중에 왜 내가 좋아하는 작품 뺐냐고 이제 시비 걸 분들이 있을 텐데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미안하다. 네. 그리고 억울함은 네. 아까 껄림 전화번호. 네. 자, 이제 뭐 걸작들 얘기할 때 연대순으로 얘기할게요. 네. 뭐 어느 게 훌륭하고 덜 훌륭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연대순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흐름도 있고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엽게 잘생긴 배우의 외모 변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주성 씨는 약간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키 예, 있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계속 자기가 잘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예. 주성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그 최면에 걸려서 맞습니다. 주성치 잘생겼잖아 이런 분들 네. 많아요. 엄청 많죠. 최고로 잘생긴 배우죠. 그리고 그걸 자신에게 투영해서 자기도 잘생겼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게 주성치 영화의 장점이지. 맞습니다. 아 그건 이제 좀 심오한 얘기니까 나중에 네. 얘기하면서 좀 깊게 네. 시간 남으면 깊게 네. 얘기하죠. 도성 얘기 좀 더 할게요. 뭐 한마디로 경이로웠습니다. 제가 이제 뭐 1990년대 초반에 이 영화를 봤는데 뭐 나름 저도 이제 뭐 영화라면 영화 좀 꽤 봤다 그러고 막 까불까불 될 때인데 와, 이 영화를 보니까 한마디로 경악스러운 거예요. 아. 경악. 그래서 야, 돈 들이고 어떻게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놀랬습니다. 사실 1990년도작인 도성은 그 전해부터 히트 쳐오던 그 갬블러 영화 있잖아요. 지조무상이니 뭐 도시인이니 그런 영화들 흉내낸 건데 스타일만 코믹을 입혔어요. 근데 별 기대 안 하고 보죠. 그런 영화도 막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렇죠. 뭐 그저 그런 아류 도박 영화다라고 찾아 들어갔는데 처음 봐. 처음 보는 배우야. 근데 왠지 이상해. 나지 이거. 근데 이 친구한테 홀딱 빠져서 나옵니다. 영화관을 나올 때는. 아 물론 이제 영화 자체가 이제 원규 감독이 나와서 이 영화를 이제 감독을 했고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그 영화 내에서도 이제 조연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출연작에 비해서 이제 퀄리티도 높고 그리고 이제 주성치한테 판을 깔아주죠. 아주 독창적인 코믹 연기를 확실하게 펼쳐지게 해줍니다. 이게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주성치 영화의 연기를 이제 그 순발력, 애드립 이렇게만 판단을 하시는데 애드립 없거든요. 그렇죠. 주성치 영화는 전부 다 정교화 개선되고 네네. 사전에 엄청난 리허설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영화는 만들어지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오맹달과 역사상 최고의 콤비네이션 연기를 보여주는데 20년을 가죠. 물론 이게 이제 뭐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맹달과의 이 앙상블 연기를 대충 설명해 본다면 이제 이 주성치가 그 본토에서 네. 중국 본토에서 이제 홍콩으로 넘어온 그 빈민이고 가난한 삶이고 홍콩에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가난한 이제 그 삼촌 오맹달 달쑥 오맹달 달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같이 이제 의기투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뭐 햄버거에 콜라를 먹어요. 둘이 앉아서 이 길거리 이제 그 벤치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그 막 얘기를 하면서 주성치가 이제 본토에서 넘어왔으니까 이제 그 도덕 관념 이런 거 없죠. 공중도덕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던 햄버거 봉투를 이제 땅바닥에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벌써 살고 있던 뭐 오맹달이 좀 안다고. 네. 야, 그거 주워, 이래요. 줬는데 고개를, 몸을 숙이잖아? 근데, 오맹달이 침을 뱉어. 이제 길거리에 뱉는 거야. 다 뱉으니까, 그, 이제, 침 몇 방울이 몸을 숙이던 주성치 목덜미에 얹히죠. 고개를 들고 목덜미를 만지면서, 하늘을 쳐다봐. 비가 오는가 하고, 주성치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제, 손가락으로, 이제, 냄새를 맡아보는. 이 장면이, 이 콤비네이션이죠. 이 장면이. 그냥 연기 중요한 대사를 계속 하면서 이게 아주 절묘하게 연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생활인 듯이. 아, 그러니까 숨도 안 쉬고 이런 장면들을 계속 엮어갑니다. 뭐, 또 나중에 보면 또, 얘기를 막 하면서 오병달 씨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오줌 누고 손을 이제 주성치 옷에 닦아요. 주성치는 뭘 닦나 보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손으로 또 냄새 한번 맡아보고. 아주 이런 더러운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연결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상에서 좀 이렇게 터부시 됐던 그런 장면들. 코 후비는 거. 뭐, 또 사타구니 끓는 거. 뭐, 그리고 또 막 계속 땀을 닦죠. 주성치가 이제 하니까 땀, 이게 손수건을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이제 뭐 소품으로 써요.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악당하고 이제 카드게임을 하는데, 악당은 이제 이 주성치가 엄청난 고수로 알고 있고 그렇죠. 만났는데 무슨 술수를 쓰나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거로 다 그 그렇죠. 친구를 집중해서 몰래 촬영도 하고 있어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있던 주성치가 손을 가만히 내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카메라 밑에 있는 카메라가 몰래 카메라 또 그 뭐를 어떤 술수를 부리나 이제 또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포커스를 막 그리고 포커스를 맞추죠. 아주 이제 클로즈업 해갖고 그 테이블에 내렸던 손이 사타구니 이렇게 긁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영화의 도시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편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필요한 장면만 보는 거잖아. 스토리를 따라가고 감정을 이입하고 뭐 이런 그렇죠. 건데 이런 잡다구니한 내용이 더 중요한 장면이 되는 영화가 돼버립니다. 영화 진행과 아무 상관없는 장면들에 자기들은 치는 대사는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렇죠. 아까도 침 뱉고 뭐 햄버거 종이 버리고 이런 장면의 대사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들이 보여주는 아주 소품 같은 액션만 남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 20년을 남아 마음속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특이한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돈을 댑니다. 뭔가를 바라본 거, 뭔가를 이제 파악을 한 거죠. 돈 있는 영화 자본가들이 주성치의 힘을 파악을 해낸 겁니다. 좀만 더 설명을 하나 한다면 이제 조연진들, 주성치 사단이라 불리는 멤버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원래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맥 이런 거 관시 이런 거 중요하다 보니까 자기 사단을 언제나 데리고들 영화를 찍어요. 그렇죠. 뭐 그 물론 맨 앞줄에는 역시 오맹달 씨, 달숙이 있고요. 그 오맹달 씨가 쿵푸었을 때쯤에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죠. 예. 그래서 예. 이제 같이 안 한다. 공식적인 멘트는 언제나 부인합니다. 뭐 서로 간의 사정, 비즈니스,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걸로 계속 뭐 중국인들의 좀 특징이죠. 함부로 이제 떠버리지 않는. 근데 루머나 뭐 여러 가지 뒷얘기 유언비어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빙성이 높고요. 네. 기본적으로 뭐 돈 문제도 있고요. 흑사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는 이제 뭐 확실히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맞는 거로 보입니다. 그건 또 뭐 좀 이따가 2부에서 또 할 얘기가 있고 예. 그 성룡이나 홍금보도 그들만의 이제 제작 조직이 있어요. 네. 뭐 성가반, 홍가반, 또 우리 원씨 집안의 원가반 이런 분들이 이제 하는데 요분들은 보통 이제 스턴트맨이나 액션 디자이너들이거든요. 원씨 집안은 원표?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원서전의 그 자제분들이 하는 원화평. 원화평. 원화평 사단? 예, 원화평 사단이죠. 이분들이 뭐 사실은 원씨 집안의 원가반이 가장 저는 퀄리티를 높게 치는데 또. 그렇죠. 감독으로서는. 예, 뭐. 너무 또 너무 이뻐서 좀 차이가 나고요.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제 성룡의 성가반 친구들은 절묘하죠. 홍과 절묘하고 그렇죠. 또 스턴트에 더 강하고 그에 비해서 또 홍금보 홍가반들은 파워나 타격감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여러 유명한 배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요즘 기억하는 거로 치면 예성 씨라고 있어요. 아 누구냐면 매트릭스에서 그 무술 감독 언제나 그 누구지 오라클을 오라클에게 안내해주는 그분이 예성 씨예요. 이 홍가반 출신입니다.
심지어는 이분은 이제 그냥 운동만 하고 풍우를 하던 분이 아닌데 홍가반에서 무술을 제대로 배웠죠. 아, 그 정도로 그래요. 이제 그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견제단도 옛날 홍가반 멤버들하고 콩하는 걸 좋아하고 그 정도로 이제 특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견제단 하면 왜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 사람은 쇼 무술이 아니라 네. 진짜를 진짜 한다는 이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것도 뭐 이제 느낌이죠. 네, 느낌이죠. 네. 그런 스타일이 홍가반하고 어울린다고 말씀하시니까 딱 그 연상이 되네요. 어떤 스타일? 뭐 얘가 다른 부분에서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아, 염승인 느낌이 좀 나네요. 죄송하실 겁니다. 예, 예. 아, 근데 염승이처럼 되려면은 여기서 철학자가 한 두 명 정도 나와야 돼. 아, 여기서 이제 강조해 주시죠. 그죠. 뭐가 떠오르죠? 이거죠. 아니면은, 이렇게 성룡식으로 얘기하자면 발작일 테고, 홍금보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합일 테고, 뭐 이렇게 나와야지. 아, 염승이님 워낙 내공이 높고, 머리에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러죠. 나처럼 대충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저기, 주사단이라고는 하시긴 좀 그렇긴 한데 네. 이분들의 특징, 주성치 사단의 특징은 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캐릭터 연기파 배우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주 뭐 하나도 비슷한 캐릭이 없어요. 전 뭐 주성치 패밀리 그 면면을 보면 좀 재밌어요.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달숙이 맨 앞에 서 있고 네. 은한매 같아요. 은한매. 은한매 같이 느껴지는 그 못난이 오군녀 씨. 네. 아시는 분은 다 아는 이분이 미스 홍콩인가 그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미스 예, 홍콩 출신이에요. 미인대회 출신입니다. 영화를 위해 이렇게 되신 건가? 그렇게 봐야죠. 근데 아, 어떻게 보면 이뻐요. 이쁘신데 어쨌든 캐릭이 주성치 그래. 영화에 특히 여주인공 말고 여자 조연들은 정말 화장하고 이쁘게 단장해놓으면 정말 미인들인데 그렇죠. 영화에선 완전 망가져 있어. 아니 한 번을 이쁘게 만들어준 적이 없어. 마지막 아니, 엔딩 크레딧 말고는 막무니 보세요. 막무니 네. 나중에 식신의 막무니 네. 야 그때 그 연인 사이였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그 이쁜 막무니를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찍어주는 막무니도 그렇고 사랑의 힘은 위대해. 그리고 이제 척사랑 컨셉을 갖고 있는 장민. 네. 장민 미녀 씨. 예, 미녀죠. 미녀고 사실은 요것도 참 나중에 또 내막이 있어 네. 얘기를 좀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그 동네 깡패 쌈장형 네. 우리 껄림 계열이죠. 아까 이제 성규환 씨 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네. 아 맞아. 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몇 년 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늘 주인공을 깔보고 힘 있고 돈 많은 권력자형. 이게 퉁퉁한 그 역에 이제 진패. 그다음에 동고동락하는 조강지처라고 이제 컨셉을 맞춰주는 이제 막무니. 조강지처 딱이. 그다음에 차버린 여인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주인. 예, 주인이 서유기 연작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한다면. 막무니보다 주인이 훨씬 더 이쁜데. 예, 그런 부분도 있죠. 취향이죠. 뭐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또 뭐 챙겨줄 수밖에 없는 모자란 동생 역의 임자총 이 퉁퉁한 그렇죠. 친구예요. 네. 뚱뚱이 매 과자 먹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임자총 씨도 늙지 않아요. 여기도 동안이긴 동안이네요. 맞습니다. 계속 동안일 것 같아요. 네. 우리 저기 태용 PD님하고 비슷한 김태용 계열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소룡으로 키워주고 싶었던 그 넷째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진국권. 예, 아주 애정이 각듯하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주성치 씨가. 그다음에 불쌍한 큰형 여기 황인규 눈 크고 키 작고 조그맣고 이게 막 네. 불쌍한 역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이 황인규 씨 허세는 뭐 최강이지 그렇죠 막 이게 대 고수인 척하고 그래도 매맞고 그런 역할로 나중에 이제 그 소림축구에서 아주 절묘한 네. 연기 소림축구는 총본산인 것 같아 이분 네. 총본산이 주성치 사단의 총본산이라고 볼 수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늘항상 이분은 이제 조금 잠깐 나오는데 코후비는 미인으로 나오는 네. 이건인 씨 네. 그러니까 보통 영화에서 한 3, 4분 나오는데 그 뭐랄까 그 존재감 한방 여배우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자는 아닙니다 물론 남자인데 하여튼 여인으로 나오면 미녀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 지나간 여인들 장백지 조미 유가령 공리 뭐 장욱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여튼 이 배우들은 정형화 될 정도로 같은 영화라는 도식 그래서 도리어 비틀기 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배우라는 건 계속 변화하고 그렇죠. 다른 모습을 네. 갖추고 이래야 된단 말씀입니다 다른 연기라고 모든 배우들은 그런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비틀기를 바라는 걸 비틀어서 늘 항상 똑같은 역할만 맡겨
근데 일종의 예. 저기 이게 요즘에 저는 그 네. 한국의 코미디 프로들 보면 첫 번째 주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네. 웃겨지는 네. 이런 거에 어떤 그 시조 아,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코미디는 반복이 예, 그 코미디 웃음을 유발한 장치 중에 반복 기법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너무 과하면 보통 누구 얘기하더라고 한 일곱 번까지는 황당하게 웃어주고 여덟 번부터는 지루해지기 식상해지죠. 예, 이렇게 있는 컨셉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틀기함과 동시에 또 막판엔 또 작은 변화를 보여줍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그 소림 축구의 그 맹한 골키퍼 사제로 나오는 네. 그 진구권 아까 말했던 이제 넷째 사형. 근데 이거 맹하고 그냥 하던 친구가 쿵푸어스를 해서 도키파 보스는 나오는데 아. 너무 된지한 거. 지금 기억나시죠?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지 못하는 사람도 네. 되게 많아요. 맞습니다. 아니 더 놀라운 건 그 첫 오프닝에 그 뮤지컬 씬 있잖아요. 아, 대단하죠. 버스점을 주는. 뭐 쿵푸어스는 뭐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 완벽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 반전이 앞에 한 10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자가 여자만 남았을 때 살려주세요 하니까 빨리 꺼져. 난 여자를 안 죽여. 그러더니 등 돌리고 도망가자마자 장총으로 쏘아버리죠. 아 이게 나쁜 놈이야. 아주 주성 씨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하여튼 이런 배우 하나를 이렇게 제대로 변화 연출해내는 주성 씨는 정말 놀라운 천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젊은 분들이 주성치 영화를 처음 접하면 아니 뭐 이런 후진 영화들이 있어 뭐 별론데 다 봤던 건데 저런 거 많잖아 이렇게 폄하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이 영화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만화나 코미디 프로나 이런 데서 반복되고 영향을 주고 했는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재미없게 보는 거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이미 패러디한 수많은 작품들이 이 영화를 다 설명하고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맨 첫 시작을 볼 때는 이상하죠.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역사입니다. 사실 이제 이 작품이 없었다면 이 도성이라는 작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좋은 배우 하나 없다 손치는 게 아니라 아마 인류가 영화를 통해서 즐기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이 한 1%쯤은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예, 예. 자, 뭐 넘어가죠. 일단 뭐 초창기 워밍업 하는 작품들은 제가 보기엔 이제 도성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완전히 다른 배우 하나 탄생한 거고 도성을 받아들이면 주성치 영화의 90%를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그, 도성을 받아들이면 그 뒤부터는 다 이해가 돼. 그 물론 이제 그리고 맥락이 나오지. 그렇죠. 주성치의 맥락이. 그리고 계속 놀래. 네. 아, 난 다 알았지만 계속 놀래. 자, 아, 진짜 왜 그 90년대 후반에 주성치의 패러디 영화 시리즈들이 계속 나올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그 영화를로 주성치를 입문한 사람들은 이걸 다 쓰레기처럼 봤거든. 홍콩 근데, 마스크 뭐 이런 것들. 홍콩 마스크, 홍콩 레옹 이런 거 나올 때 북경 007 이런 거 나올 때. 근데 그 이전에 주성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게 다른 맥락으로 보이는 거야. 그렇지. 허니 말하는 이것도 해본다. 변화 발전의 맞아. 시도. 테스트. 뭐 일단 실험. 그게 진짜 오컬트가 된 거죠. 그렇죠. 이거 아,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우리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문화인류학 박사님이신 이제 해비조님도 아 이런 실험적인 작품입니다라고 표현은 자체가 어떤 식으로든 포지티브하고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중국의 홍콩 레옹 홍콩 마스크 같은 영화들은 아주 대단한 실험작인 거예요. 관객들은 이 주성치 팬들한테. 홍콩 마스크는 정말 무지무지한 실험이 나오죠. 예. 홍콩 할매가 나오질 않나. 큰 맥락에서 보면 그리고, 중요한 작품들이죠. 그리고 홍콩 마스크가 대단히 역사성을 갖는 거는 홍콩에서 CG가 그렇게 들어간 작품이 거의 최초일 거예요. 그런 식의 CG는. 그러니까 뭐 무협에서는 몰라도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효과로서의 물론 거기 엉성하지. 많이 엉성하고 많이 이상한데 사실 홍콩 마스크가 없었다면 소림 축구도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거죠. 있어요. 하여튼 이런 괴작이죠, 괴작. 사실. 그렇죠. 홍콩 마스크와 레옹 괴작인데, 정말. 뭐, 그뿐인가, 식신. 자, 처음 얘기했듯이 주성치 영화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려요. 이런 꼴통 배우를 이해함으로써 최고의 친구를 만난 것도 좋긴 한데, 도저히 납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이건 쓰레기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분 다 중요한 맥락과 시선이라고 봐요.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화에 대한 다양성, 톨레랑스
이런 거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텅텅 남으면 하고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아, 근데 요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성치 영화에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여성비하나 저 뭐 폭력, 폭력, 성추행 이런 것들이 막 나와도 우리가 그걸 납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거든. 그게 나머지 것들을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물론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성치가 보여줬던 거는 그 안에 있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화장실 개그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보면 그렇죠. 사실 제게스에는 연민은 없다. 그래도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네.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좀 복잡한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건 우리 문화 인류학 박사급 이상에서 얘기합시다. 넘어가시고요. 아, 예. 네. 아 이제 도성을 거쳤어요. 예. 이제 새로운 대스타가 나타났는데, 아 그 이후로는 그는 이제 그의 재능과 신기의 재주를 마음껏 뽐내기 시작합니다. 성공한 많은 배우들이 이제 그랬듯이 이제 주성치도 다작을 쏟아내는데 보통 이제 1990년대 초반 한 92, 93년까지 막 7편, 9편, 뭐 10편 이렇게 막 찍어내요. 근데 93년 이후, 94년 이후부터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하고요. 네. 아, 이거는 이제 홍콩 영화 시장 전반에 대한 그렇죠. 그림이기도 해요. 뭐 99년 홍콩 반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본들이 이탈되고 배우들도 떠나고 또 영화 자본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 틈새를 이제 막판 뭐 쇼부를 보는 암흑가 자본들이 들어오고 상업회 복잡해집니다. 더불어 이제 주성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고 이제 회피하자는 뒷얘기들이 좀 있고요. 네. 자, 뭐 이거는 뭐 열애 얘기니까 루머들이니까. 하지만 이제 작품 자체는 이제 퀄러티랑 정교함이 아주 막 갈수록 빛을 발하고 아주 고퀄 작품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데뷔작부터 도성까지는 워밍업 수준이었다면 도성부터 이제 심사관, 도화규령, 고품지마관, 당백호 점추향, 홍콩레옹, 홍콩마스크, 북경 007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90년대 전반부. 네. 저는 이제 이름 붙여봤어요. 좀 멋있잖아 이런 거 하면. 네. 박장대소 지존무상의 시대다. 아, 네. 깜짝 놀라는 표정. 감사합니다. 네. 90년대 후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대는 네. 희극지왕 천이무봉의 시대다. 네. 아, 희극지왕. 아, 막 갖다 붙이시는군요. 예. 아 저기 본심하고 다른 그런 네. 표현 네. 거절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전편을 다 본 입장에서 네. 이 두 가지 표현 얘기하신 박장대소 지정무상과 네. 희극지형 천의무봉이 확 와닿아요. 예, 그렇게 역시 내공이 있으시군요. 배워야 돼. 하여튼 이제 뭐 아니 거의 없다가 왔을 때랑 버디님이 왔을 때 이 훈훈함의 정도가 뭐 거의 없다나 염승희 씨 있으면 함장이 막 날이 서 있거든. 근데 오늘 둘이 사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봐요, 저는. 내공의 차이인데. 업다님은 타고난 탤런트가 있어. 재주가 있어. 에. 그러나 아직 이제 그 커리어가 안 써인 거고. 저는 그냥 노력의 소산이죠. 네. 자, 어쨌든 반응해야 되나요? 이거? 어쨌든 업다님은 이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런 셈 치고요. 예, 두 번째 작품은 우리 껄림이 좋아하는 도화기령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아이 이걸로 넘어가면 어떡해. 이 명작을. 자, 됐고. 세 번째. 당백호 점추형 얘기를. 한마디만 딱. 도화기룡은 정말 중국 스쿨무비라고 얘기해야 되나? 학교 영화. 붙이기는. 얘 최고다. 맞아요. 맞아요. 영어 제목이 Fight Back to the School인가? 네, 맞아요.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네. 아, 정말 정말 명작이지. 우리나라에 여고괴담이 있다면 홍콩에는 정말 도화귀룡이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아주 뭐 정리하지 뭐. 꼼꼼하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이제 그 주성치 영화 아직 그 90년대 초반작까지는 빈틈도 많고 뭐 허망한 신들도 많이 연결이 돼요. 맥락도 연결 안 되는 작품이 많은데 결말이 되게 황당한 경우가 많았죠. 그런 것도 있고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장면들이 있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홍콩 시민들이 어쨌든 주타켓이니까 그분의 정서에 맞는 장면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코믹 설정이 네. 있는데 도화기령은 되게 흔히 말하는 글로벌하다 할까? 네. 영화를 되게 촘촘히 만들었어요. 아주 빈틈없이 만들어서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나 껄림이 좋아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세 번째 작품 이제 설명드릴게요. 당백호 네. 점추향.
예, 주성치의 여성 편력이라죠. 네. 여성 편력이라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뭐 향후에 그가 보여준 그 못된 바람길을 뭐 초기장이니까 예언했다 그럴까? 네. 뭐 이런 작품이에요. 사실 이 영화 남성 환타지죠. 모두 개만 바라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아 중간에 그 저기 또 이 친구 얼마나 재주 있는지. 당백호죠. 주인공이 당백호인데 그 점추향이라는 아가씨를 사모해서 이제 그 집안의 하인으로 들어가는데 그 위기에 몰려. 뭐 그 당시 이제 하인 하나 목숨을 날리는 이게 사극이니까. 그렇죠. 그 집주인한테 여자 여주인한테 이제 목숨을 날릴 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자기의 이력을 설명하는 장면을 이 드럼 연주를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 사극인데. 이게 장난 아니게. 아니 진짜 어떻게 저런 설정을 만들어내고 연기를 하고 도대체 연기가 될까? 누가 저렇게 하라 그래도 저걸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고증을 파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장면에서 보면 야 이건 뭐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다 일단 봐야지 뭐 봐야 돼 뭐 설명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아 이런 절묘한 순발력이 언제나 그 위기일발에서의 우리 주성치를 살려주죠. 하여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순발력인데 뭐 물론 이제 애드립이 아니고 다 각본이지만 네. 임기응변. 그렇죠. 설리기연이요. 설리기연에서 이제 그 유명한 고백신. 그렇죠. 만년의 기간을 만년으로 하게 기간을 만년으로 하겠어.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아 이건 뭐 물론 이제 다른 영화의 패러디입니다만은 이 장면에서 이제 그 칼에 목을 디고 네. 목을 이제 그 여주인공 주인 씨가 주성치 목에 칼날을 대고 이제 죽이기 일부 직전이야. 근데 죽어도 좋은데 이 말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크루즈에서 땀 흘리는 거고요. 주인이 이 칼 들고 있는 칼 손잡이 부분을 대면서 이제 손가락 두 개를 왼손 두 개를 이제 그 손 위에 올려놓는데 아주 심각한 장면인데도 갑자기 그 두 손가락으로 손목을 이렇게 긁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설정을 보여주면서 사랑 고백을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어떻든 간에 난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기한을 말하자면 만년이다. 야, 이런 명장면, 이거 지금 설명해 놓으니까 좀 미안한데, 보시면 압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주성치 영화 좀 이런 거 얘기해 줘. 명장면들 좀 얘기하면은, 서유기의 그 온니유스가 그 삼장법사 네, 법사님이 그렇죠. 이제 온니유를 부른 장면 환청이 들려 환청이 그 이게 맥락이 뭐냐면 웃지 말고 이게 중요한 아 이게 자꾸 상상이 돼요 환청이 들려 상상하지 마 그리고 괴로워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맥락이 뭐냐면 사실은 손오공을 천축국으로 데려가는 그 삼장이 설득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는. 근데 너만이 해줄 수 있다. 너만 해줄. 그거를 이제 온니용이라는 노래만 계속 부르는 거야. 그래서 손오공이 미쳐버리는. 미쳐버리죠. 그다음 이제 껄림이 좋아하는 그 도화기룡에서 그 분필 지우개 투척 장면. 아, 그럼요. 거기에 슬로우 모션도 예술이었어요. 그리고 그 타격감 진짜 아프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또 이제 도성의 슬로우 모션 장면 아까 얘기했고 또 소림 축구에서 그 만두집 뜬금없는 댄스 장면 정말 뜬금없어 뜬금없는 아 또 소림 축구에 또 그런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가라오케에서 그 올리우 다음으로 음악으로 괴롭게 만드는 자기들도 웃겨 연기하는 놈도 웃겨 죽으니까 막 웃으면서 그 장면을 찍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폭행 당하죠. 그 네. 폭행도 진짜 아프게 맞죠. 진짜.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었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미 씨가 이제 입체 화장하고 우리 마누라가 이제 그 이 주성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어느 여성분이 그 쉽게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마누라도 그 조미 씨의 입체 화장 장면에서 뒹굴더라고. 사상 최강의 콧대였지 뭐. 네, 그래서 소림 축구가 그러고 보니 웃긴 네. 장면이 있었군요. 엄청 웃겼죠. 제가 조금 소림 축구에 대해서는 그닥 좀 그 네. 완벽한 CG에 대한 반발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떠올려 보니까 웃긴 네. 장면이 많았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말씀대로 소림 축구가 주성치 영화가 갖고 있는 한계를 다 보여주고 아 그래서 얘는 이 소림 축구가 진짜 마지막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2, 3년 뒤에 콩푸어3 나왔을 때 주성치는 한계가 없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해비조님 역시 박사급답게 아주 냉정하게 정확하게 그 약점을 찍었는데 뭐 떨림은 상상도 못하는 지적이죠. 어떻게 감히 주성치를.
예, 예, 소림축구는 약점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뭐 쿵푸호스에서 그렇게 다 해결되니까 네, 그렇죠. 또 존경심이 더. 자,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작품 이제 서유기 연작 시리즈죠. 예. 아, 명작이죠. 걸작이다. 걸작. 그냥 걸작인데 근데 참 이거를 소개시켜주기가 참 애매해요. 그냥 이제 좋은 코믹 배우에서 진정한 대배우. 네. 명배우로 거듭나는 작품이긴 한데 뭐 500년의 시공을 초월해서 중횡무진 움직이는 이 말로는 이러는데 실제로 네. 보면 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중구난방 얘기잖아 이게 초반 동안 나오는 게 완전 뭐 아수라장 난장판이에요 그렇죠. 네. 뭐 내용도 맞아. 없고 뭐 CG도 가끔 나오는데 우레메 수준이고 뭐 시골 막 흙더미 마을에서 대충 찍는데 아가씨 둘 나오고 산적 한 열댓 명 나와서 한 시간 동안 왔다 갔다 우왕좌왕 왔다 갔다 내용도 없어. 야 보고 있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일까 싶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화를 다 본 사람은 이 영화의 힘을 알아요. 이 영화 어떤 작품인지 알아. 앞에 초반 작품의 초반 한 시간에 대한 기억을 다 잊어버려. 그래서 친구나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 영화를 보러 갑니다. 야 너는 영화 역사상 최고의 걸작 영화를 보게 된다 하고 봤는데 화내 못 버텨 화가 나 한 시간 동안 그러니까 뭐냐면 데리고 간 사람도 이 영화가 이런 작품이었나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 근데 이거 아닌데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아 이건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초반에 한 시간 동안 보통 여자친구나 마누라는 30분 내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전화하지 말라 그러죠 그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월광부합과 설리기연 시리즈를 딱 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만화책방 가잖아요. 네. 고행성 만화 그러니까 볼 거 다 보고 막 이제 볼 거 없을 때 막 찾다가 고행성을 찾은 거야. 근데 고행성의 구형탄 만화가 동일한 패턴에 되게 웃겨요. 맨날 물심 효자 물심양면 지원위원회에서 막 500원짜리 들고 막 구형탄이 막 이렇게 이런 뭐 내용들 나오는 네. 그런 수많은 코미디 영화를 보다가 굴뚝새라는 작품을 막 보다가 이것도 코미디겠지라고 딱 봤는데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야. 그 연산집에서 페이소스. 그걸 딱 보면서 이 가슴이 짱하게 오는 그런 느낌을 딱 주성치 영화에선 여기서 발견을 하죠. 사실 이제 그 한국 만화상에서 구영탈이라는 캐릭터는 참 독특합니다. 유니크하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예전에 글 잘 쓰시던 분들은 구영탄과 이 주성치의 맥락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껄림답지 않은 놀라운.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한 영화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시간을 지나면, 한 시간이 지나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영화 역사상 가장 퍼펙트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가슴 찡한 영화를 본 자신을 칭찬할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 데도 찡하네. 몇 년 전에 저 인터넷에서 본 건데 왜 서유 쌍기라고 그래서 재개봉했었어요. 재개봉했었는데 관객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순서가 월광 보합 그 다음에 설리기연으로 하잖아요. 이걸 바꿔서 바꿔서 틀어달라고 요청하는 팬들이 너무 많아서. 재개봉할 때 이틀인가를 일부러 순서를 바꿔서 운영한 적이 있다라고 예, 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게 맥락이 이해돼요. 왜냐하면 설리기연을 보고 월광법을 봐도 이해는 되지만 무엇보다도 같이 데리고 왔던 관객한테 그렇죠. 서비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좋은 설리기연을 보고 이 짠한 마음에 그다음은 그다음에 월광법 보면 월광법을 용서하는 거지요.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는 게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제 시대순으로도 월광복이 500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네. 이때 재개봉할 때 그때 이수역에 있는 그 극장에서 재개봉했었는데 관객들이 전부 다 주성치 팬들만 와 있으니까 너무나 즐겁게 함께 봤던 기억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나 정통파는 정통파지 월광복부터 보시고 설리기연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그때는 월광복을 못 견디겠다면 그냥 뭐 못 만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우리가 되게 천만이 넘었던 영화 있죠? 박신혜 씨 나오고 그 유승용 씨가 바보로 나왔던 7번방의 선물. 그게 내 거라면 설리기연은 바다다. 그 슬픔의 깊이가. 그리고 그 멜로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어떤 그 감정의 깊이가 좀 그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간만에 걸린 거 편집할 거 나왔네요. 아주 재미없고 쓸데없었고요. 넘어가죠.
아, 나 요거 이거. 아, 내가 몇 년만 일찍 태어날 걸. 예. 하여튼 이게 키가 한 1m70. 공식 프로필은 3, 4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안 돼 보이죠. 예, 안 돼 보이죠. 안 돼 보고 작은 키에 덩치도 작고 뭐 운동 열심히 했다지만 뭐 근육도 좀 미약해 보여요. 이 이소룡을 닮고 싶어 하는데 이 광배근 자체가 절대 이소룡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소룡은 이제 뭐랄까 이제 타고난 신인이 내려준 골격을 갖고 있는 거고. 하여튼 뭐 그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왜소한 남자가 서유기 마지막 장면에 여의봉을 어깨에 짊어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는 그 지존보의 뒷모습. 아, 건들건들 걷는. 아, 멋있죠. 막 보는 사람들은 남자고 여자고 정말 긴 탄식과 한숨과 뭉클한 막 저 성친에 그때 뵀던 어떤 여자분들은 이 장면 하나 갖고도 자기는 평생 주성치 팬이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아, 지금 봐도 멋집니다. 이번에 봤는데도. 이제 알고잖아. 어떤 장면이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그 씬마다 다 기억하거든요. 벌써 막 떨리는 거야. 그 지정부의 두근두근 하죠. 두근두근 하죠. 이게 남자인데. 바람 불기 시작하면 벌써. 표정 연기가 악권이야, 악권. 요렇게, 요렇게 전반기 다섯 편을 미리 뽑아와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설리기연, 서유기, 그, 서유 쌍기, 요거로 전반 일부를 좀 마무리 할까 합니다. 네.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8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는 주성치에 절반은 아니지만 초중반의 어떤 대표작들을 보면서 아 저도 막 10대 20대로 돌아가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너무 기분도 좋고 맞아요. 자꾸 이렇게 툭툭 생각이 나니까 저희가 중간중간 눈물하고 호흡을 좀 놓친 점인데 그거 죄송하고요. 이게 전반 그러니까 주성치 전체의 역사에서 보면 절반에 아직 못 왔잖아요. 그쵸? 근데 네. 제가 생각해도 워낙 이 초창기에 폭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요 정도가 전반부가 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영화 편수와 상관없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추석에 물론 TV에서 신작 영화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주성치는 마음 먹지 않으면 사실 도전해보기 쉽지 않은 장르니까. 목욕하고. 네. 게다가 이 서유쌍기 같은 경우는 가끔 OCN에서 네. 해주는데 중간중간에 광고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너무 끊겨서 꼭 한번 전체를 볼 수 있는 걸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야, 요거 이제 2부 준비해야 되는데, 야, 1부만으로도 되게 알찼나? 알찼어요. 알찼고. 흐뭇해졌어요. 2부가 더 기대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지금껏 길게 오랜 시간 동안 전당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버디님께 박수로서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자,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예, 지난주 소개해드린 영화 중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니, 오늘 그거 계속 아니요. 아닙니다. 저는 항상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우리 녹음을 당겼잖아. 오늘 밤에 닌자 터틀을 볼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녹음하는 시점이 일요일 낮이라는 게 함정이죠. 야, 근데 닌자 터틀 꼭 봐야 되나 이거? 봐야죠. 네. 어떻게 해, 저기 메간 폭스 편집본 이런 거 따로 상영 안 하나? 아, 메간 폭스 볼 거 없어요. 뭐였어요? 보셨어요? 아니, 얼굴 그 이렇게 스틸이랑 그 예고편 나오는 거 봤는데 내가 알던 메간 폭스가 아니야. 계속 얼굴에 집중하시는데 아까도 얼굴이야. 말씀드렸죠. 허리가 아니었냐고요. 아니야, 난 얼굴입니다. 알았어요. 믿어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추석이니까 풍성하게 네 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볼만한 게 이것뿐이에요. 첫 번째 영화 타짜 쉬는 손. 감독은 예. 강형철이라고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과속 스캔들과 써니로 유명한 감독이죠. 예. 뭐 평타 이상은 나올 테니 기대치는 적당히 2점 드려요. 지금까지 했던 영화들하고 스타일이 확 결이 다르네요.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영화가 그럭저럭 나왔기 때문에 2점을 주는 거지 1점을 깔 수는 없었어요. 네, 네. 그래요. 배우는 뭐 3점을 주려고 합니다. 일단 주인공 T.O.P. 탑인가 뭐 이렇게 불러야 되나 모르겠고 네. 신세경은 마음에 안 드는데 곽도원, 유해진, 김윤석, 김인권, 오정세. 특히 이 오정세 인형만 갈수록 미치나 요즘. 어허. 게다가 박효주, 이한이까지. 뭐 이한이는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만. 네. 아, 이경영 아저씨 또 나와요. 네. 이제 뭐 한국 영화는 다 나오시고 네. 안 나오면 한국 영화가 아닌 걸로. 뭐 아무튼 배우는 기대치 3점. 뭐 시노비아 허영만 원작인데 더 볼 거 있겠습니까? 그냥 기대치는 3점을 드려요. 합계 네. 8점입니다. 뭐 추석용이죠, 추석용. 아, 근데 타짜 1편에서의 메인 캐릭터들을 담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젊어졌는데 고니가
어, 고니가 아니라 고니의 그 아, 저 아니까 아, 그렇지. 아, 그, 그 조카인가 그렇구나. 다음 세대지. 다음 예. 세대구나. 다음 그러니까, 세대로서 탑은 딱 맞는데. 그래요. 아니, 너무 젊어서. 왜냐면 고니와 친구였던 유해진이 그대로 나오니까 톱은 아, TOP는 적당한 선정인 것 같아요. 주인공 TOP가 탑 탑. 빅뱅. 아, 빅뱅 탑. 어, 네. 알겠습니다. 티오피, 티오피 하는 거는 커피가 온 것 같고. 네. 근데 이 친구 생각보다 그 포화서 그런가요? 예. 영화는 참 별론데, 나름대로 그 아이돌 출신들이 연기했던 것 치고는 저는 굉장히 잠깐. 자연스러웠어요. 그 의견에 워낙에 반대하는데, 아이돌 출신인 것 치고는이라는 그런 전제는 용납이 안 된다고 봐요. 그치, 배우는 저는 배우는 연기가 아니었다고 봐. 포화 속으로 한 30번보다 껐는데 어. 지금 어. 지금 박사님 의견에 반대하시는 건가요? 권위에 반대하는 버디 죄송합니다. 1편을 넘어서리라 기대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대치를 조합해보니까 8점이 됐네요. 뭐 저의 불찰이라 생각하진 마시고요. 추성용이라고 인증해 주시고. 네. 자, 두 번째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 감독은 이재용이라고 스캔들, 조선남녀 상열지사, 아. 다스포소녀, 여배우들, 뒷담화. 감독이 미쳤어요. 뭐 이 감독이 좀 미치긴 미친 것 같아요. 스캔들을 찍은 사람이 어떻게 다스포소녀를 찍어내는 기괴함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기대치는 적당히 2점. 혹시 주성치를 좋아했던 거? 근데 영향이 있다니까. 그 누구죠? 저 박중훈이랑 안성기가 나왔던 이렇게 주먹 교환하는 영화. 이명세 감독. 아, 이명세 감독? 네. 나이를 먹으니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이제 이명세 감독. 인정상 볼 것 없다. 인정사정 사정이 안 된다고 그런 인정,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이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조명을 가장 잘 쓰는 감독으로 네, 생각을 네, 했는데요. 근데 그 뒤로 사실 이재용 씨의 스캔들을 보면. 정말 조명을 잘 쓰신 분이었거든요. 글쎄요, 저는 스캔들 같은 게, 뭐, 저, 껄림이 훨씬 더 이쪽 분야에는 전문적 조예가 깊으시니까 껄림 말이 맞겠지만, 저는 스캔들을 보면서 조명, 이명세에서 느꼈던, 아, 정말 조명을 화려하게 다룬다, 이런 생각보다, 스캔들은 정말 소품의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 소품, 그러니까. 아, 그 결국엔 네, 그 소품을 그렇죠. 제대로 부각시키는 거는 조명으로 그렇죠. 촬영했기 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명세 감독은, 그 조명을 잘 끊었고 극적이고 그래서 조명을 잘 끊어줬고 그 이재용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미장센들이 발색이 잘 나오도록 조명을 아주 원색적인 느낌이 잘 살아나게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후보정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죠. 자 배우는 적당히 기대치 2점을 주고 싶어요. 네. 일단 강동원과 송혜교가 부부라니 부부라니 졸업증에 걸린 아름이 역할은 조성목이라는 아역 배우가 했는데요. 저는 졸업증 하면 제게 기억 남는 영화는 얼마 전 고인이 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잭이라는 영화예요. 아, 예, 이것도 영화 예, 되게 재밌었어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방귀를 이렇게 캔에 모아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뻥 터뜨리고 뭐 즐거우면서도 되게 슬펐던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서는 졸업증 역할을 아이가 맡고 있고 그렇다면 포커스는 당연히 두 탑 배우인 부모에게 집중된 영화일 것 같아요. 잭은 아이에게 집중됐던 영화였는데. 그 외에도 간만에 백일섭 아저씨가 영화에 출연하셨고 특별 출연으로 이성민과 김갑수 아저씨가 나와요. 네. 예고편에서도 이 아이 증세를 설명하는 목소리만 딱 들어도 이성민인데 아마 이성민이 까칠한 의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 이후로 이성민 씨도 의사 전문 배우가 됐어요. 워낙 그 골든타임으로 떠버렸으니까. 신호분 17살에 아이를 가졌고 불과 네. 이제 33세 나이에 16살 아들의 부모가 되어 있는 부부에게 이 아이가 졸업증이고 신체 나이는 벌써 16살인데 신체 나이는 80살이 되어 있다는 설정이에요. 약간 독특하죠.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제니 주노라는 영화가 개봉한 시점부터 거의 이제 10년 됐어요. 네. 이 영화가 거의 해수로는 9년. 뭐 15세 커플의 임신 이야기를 다루던 화두에서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은 17세 커플의 임신으로부터 17년 후를 다룰 정도로 한국에서 소재들이 이 정도 됐다는 것도 새삼 새롭게 느껴지고 갑자기 제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친구분이 17에 결혼했나요? 그러니까 저랑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고 저랑 친한 친구의 친구인데 고3 때 만났어요. 네. 고3 때 만났는데 아 잠깐 친한 친구의 친구분 자기잖아. 아니야. 아, 죄송해요. 아, 새로운 접근이다. 새로운 접근. 예, 자신의 고백을 예. 이런 식으로 예. 영화 같이 보는 그 친구인가요? 아니, 아니고요. 네. 근데 그때 그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
야, 둘째는 잘 크고 있냐. 이미 고3 때 만났는데, 동갑인데 둘째는 잘 크고 있냐 해서, 띵! 하고선, 근데 그 친구 앞에서는 제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또 보자. 하고선 간다. 야, 무슨 얘기 했더니, 제 고1 때 첫째 낳고, 지금 둘째 임신해서 6개월째라고. 네. 그렇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제 고향에서는 저 한 여고에서는 졸업하고 가장 일찍 결혼한 학생에게 그 냉장고 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뭐 특히 20살, 20대 초반에 결혼한 거는 제 세대에서도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지원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는 동안에 뭐 아기를 갖거나 이러면 뭐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죠. 맞아요. 사실 그래 왕따리 시켜버리니까 그 학교를 졸업하고 빨리 결혼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걸쳐지면 뭐 학교든 사회든 뭐 정부든 지원 빵빵하게 해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당연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무슨 힘이 있어? 그럼 사회는 그 친구들을 책임져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도 아주 이상하게 훌륭한 동네, 훌륭한 집안이야. 훌륭한 동네예요. 요즘 그거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자기들이 결혼할 때쯤에 나이가 된 아들이 신체 나이는 80이니까 자기들은 결혼을 했었는데 애는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겠죠. 뭐 억지로 짜낸 감독 영화의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영화를 봤을 때 뭐 어떻습니까? 추석인데 신혼 기대치는 3점 합계 7점입니다. 네.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요. 뭐 강동원 씨나 뭐 강동원 이번에 군도 보면서 많이 칭찬을 저도 했거든요. 예. 그다음에 성혜교도 뭐 그럭저럭 같은 배우 중에서 여배우 그 또래 배우 중에서 좋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맡았던 지금까지 연기는 캐릭터가 명징한 역할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그때보다 잠 눈에 띄어 훌륭하단 말이야.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신업을 보면은 보통 내공 갖고는 관객의 진심을 흔들지 못해.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진짜 좋은 실험대에 올라간 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별로 안 되네. 연기만 심은하 정도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뭐 두 말할 나위 없는데 네. 아, 뭐 안 돌아오신다니까. 네, 보고 싶어요. 그런데 타짜보다 기대치는 낮지만 추석에는 이 영화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TV 드라마도 그렇고 추석 때 고수도 폭은 뭐 오박 이런 거 관련되는 영화 드라마가 많아졌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저기 아까 그 9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홍콩 영화에서도 이런 한판하고 떠야 된다는 절박감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안 그런데 왜 국민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안 그래 사실은. 근데 하여튼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영화 루시. 감독이 류베송이에요. 네. 저한테는 애증의 감독 중 하나예요. 그래서 기대치는 적당히 2점. 옛날에는 참 좋았는데 미련을 차마 거둘 수가 없달까요? 뭐 그래요. 배우는 그냥 3점 주겠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잖아요. 뭐 이 영화에 최민식 때문에 3점 줬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저는 최민식은 별로 기대 안 하고요. 스칼렛 요한슨 때문에 기대하는 거고요. 모건 프리먼은 요즘 뭔가 좀 공부 잘하는 사람 쪽으로 계속 스펙을 쌓고 있는 것 같아요. 배트맨 시리즈에서 또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죠. 트렌 샌더스에서도 박사로 나와요. 하느님으로 나왔었죠. 그렇죠. 다시 보고 싶네요. 그 영화. 신호분 기대치 3점을 드립니다. 세상에 난 이 뇌 사용량이 100%라니. 이건 정말 어릴 때 우리 아인슈타인 뇌 사용량 얘기하면서 수없이 화두가 된 그 주제인데 이것을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솜씨가라. 기대됩니다. 기똥찬 거예요. 합계 8점. 100%를 쓰면 사람이 미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루시는 미쳐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릭베송이라는 뭐 아니면 도라는 이런 작품의 리스크를 안고 극장을 찾으시길 바라요. 네. 루시래니까 왠지 비틀즈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루시 인 더 스카이. 그래서 루시가 아닐까? 그 루시는 사실 그거잖아요. LSD라고 하는 환각제를 마약이. 약간 환각제 뇌 사용량 100%. 이게 왜냐하면 그걸 넣은 거예요. 그 속에. 루시가 마약을 투여받아서 뇌 사용량이 늘어난 거라서. 그런 식이 이제 좀 차용을 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뭐 헐리우드에서는 이 각본 쓸 때 이 비틀즈를 못 떼어내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영화. 네 번째 영화 자유의 언덕. 감독은 홍상수. 따라서 기대치는 2점이에요. 홍상수 제목치고는 이를 인명도 안 들어가고. 네. 그러네. 사람 이름 안 들어가는 건 그렇죠. 인지명이 안 들어가고.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지명도 안 들어가고. 어쨌든 취향 따라 달라지는 감독이라서 기대치를 2점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제 취향에서도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정도라서. 배우는 3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배우 카세료가 나와요. 일본 드라마 스펙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허니와 클로버, 뭐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구구는 고양이다, 도쿄 등에 출연했었고 제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로는 이 성추행범으로 몰려서 이 법정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어가지고 그리고 버디님이 극찬하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영화에도 아역으로 출연했었죠. 뭐 대단한 배우라 생각하고요. 우리의 여배우 문소리가 여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커스는 문소리는 아닌데 포스트 보면 문소리가 딱 나와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화이 살인의 추억 등에 출연하셨던 서영화 언니 이분이 사실 원래 여주인공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짜 생활 연기의 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살인의 추억에서 유일하게 생존하신 여성일걸요. 그렇죠. 기주봉 아저씨도 나오고 정은채 양 뭐 영화 관상에서 한 명의 역할을 했던 김의성 아저씨도 나오네요. 신호분 서영화 언니가 이 어학원 강사를 하다가 몸이 아파서 이제 산에 들어가 요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것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2년 전에 이제 모리라는 일본인 강사 카세료가 했겠죠. 네. 카세료가 서영화 언니에게 결혼 신청을 한 적이 있대요. 이걸 거절했대요. 아니 왜? 뭐 아무튼 카세료는 그 직후에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녀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이 서영화 언니에게 편지가 여러 장 와 있었는데 서영화 언니가 이걸 첫 장을 읽다가 실수로 머리가 핑 어지러우면서 편지를 떠뜨려요. 계단 네. 아래로. 그런데 편지에 날짜가 없는데 막 편지가 흩날리면서 섞여버리는 겁니다. 뭔가 그러면 편지에 쓴 글들이 앞뒤가 어느 시점에서 썼는지 궁금증이 생기죠. 뭐 이런 걸 풀어나간 영화일 것 같아요. 뭐 또 오해가 섞이고 이런 홍상수 특유의 영화겠죠. 홍상수 영화다. 네. 네. 신혼만 들어도. 네. 그래서 뭐 그래도 신혼 기대치는 3점을 드려요. 합계 8점입니다만 이 또한 추석 영화로는 꽝이라고 생각해요. 러닝 타임이 고작 67분이야. 요즘 드라마보다 짧네요. 추석에 주말 드라마보다. 추석에 간만에 가족들과 손잡고 갔는데 67분만에 나와야 돼. 아, 그리고 홍상수 영화를 가족끼리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렇죠. 뭐 그리하여 가족과 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개봉했나 보다. 그리고 67분 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극장을 찾으실 분들은 그래도 두근두근 내 인생이 나을 것 같고 뭐 좀 울게 되시든 감동을 받으시든 그럴 것 같고 그 외에는 취향대로 보세요. 참고로 연휴 직후에 저희가 2주차 방송 오늘 녹음하니까 연휴 직후에는 신시티 2가 개봉합니다. 해외에선 망작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슬프네요. 저는 아마 이걸 보고 다다음 방송에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와서 욕을 하겠지. 명절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힘들 아내를 위해, 상처받을 아이를 위해, 또 외로운 나를 위해 단발 양보합시다. 녹음 박세롬이,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 주성치 2부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